후에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란 골키퍼, 수비 라인에 박초롱, 황보람, 박다혜, 최수진, 그리고 미드필더진에는 나츠, 손윤희, 이수빈, 공격 지역에는 윤다경, 루아나, 강유미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보훈상무 이미영 감독이 이끕니다. 권지훈 골키퍼, 송다희, 문성미, 김현주, 김지원, 이미랑, 심효정, 권한을, 송세진, 김민진, 반도영 선수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화천캐스퍼,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보훈상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그대로 슈팅! 막았습니다! 권주혁 골키퍼! 아직 살아있습니다. 멤버를 포함시켰죠. 자, 여기서 루아나의 선수의 몸 움직임이었는데 곧바로 슈팅까지 때려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해봤던 루아나 선수. 자, 이 코너킥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허른공! 하지만 임팩트가 약간 되지 못했습니다. 자,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사람 많았습니다. 오우. 하지만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수빈. 오른쪽에 공간 많아요. 왼쪽 연결했습니다. 루아나 좋은 퍼스트 터치 보여줍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루아나 선제골! 1등을 앞서가는 화천 캐스퍼입니다. 자, 권주혁 골키퍼가 조금 앞서 나와 있었는데 루아나 선수가 그 공간을 확인하고 곧바로 때려서 득점까지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루아나 선수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루아나 선수가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저희가 앞서 전반전에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화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루아나 선수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제대로 감겼습니다. 와, 자, 지금 침착하게 발로 잡아놓고 그 앞에 나와있는 권지영 선수를 확인하면서 슈팅까지 연결해봤죠. 권지영 골키퍼가 다이빙도 하지 못하는 침착한 마무리였습니다. 일단 저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저렇게 공을 자신의 앞에 떨어뜨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앙에서 손윤희가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원터치 찬스! 슛!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한번 침착하게 슈팅을 때려봤던 윤다경 선수인데 아쉽게도 옆으로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윤다경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자, 지금 손윤희 선수가 한 번에 찔러준 패스였는데 자신의 머리 뒤쪽에서 오는 패스다 보니까 어디로 떨어지지 의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과 윤다경 선수를 놓쳤는데 아쉽게도 윤다경 선수는 득점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끊어냈어요. 공 이뤄냈습니다. 루아나죠. 화천 루아나 왼쪽 측면에서 한 명 달고 스피드 경쟁. 박스 안쪽까지 돌아왔습니다. 루아나. 자, 박스 안쪽에 반대편에 동료 있는데요. 연결했습니다. 슈팅 나츠. 자, 임팩트 됐어요. 다시 한번 슈팅. 권지영 골키퍼 선방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권지영 골키퍼가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보훈 선수들이 오프사이드인 줄 알았는데 오프사이드는 선언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유미 선수의 정확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권지영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루아나 선수가 충분히 돌파를 해줬고 비어있던 나츠를 봤는데 굴절도 제대로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연결돼 주고 들어갑니다. 강유미 다시 한번 최수진에게 오른쪽 측면에서 뚫어냈어요. 원터치 패스 올려줬다. 슈팅! 골! 최수진의 크로스 21번 윤다경의 마무리.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 치열하게 공격이 이어졌는데 결국은 박스 안쪽까지 연결해서 해결까지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다경 선수 팀의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저희가 경기에 앞서 계속해서 윤다경 선수의 뭐 징크스를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징크스 바로 오늘 경기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윤다경 선수의 추가 골이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하는 윤다경입니다. 오늘 경기 윤다경 선수 징크스가 깨졌습니다. 예, 윤다경 선수가 자신의 징크스를 끊어내면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자신의 첫 네 번째 골이죠. 시즌 네 번째 골을 기록하지 않았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화천 캐스퍼가 홈에서 2대 0으로 앞서가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리기 위해 어쩌면 이미영 감독의 한 수로 보입니다.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훈상무, 화면 왼쪽에 보훈상무, 화면 오른쪽에 화천 캐스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습 과정 가져가는데요. 왼쪽 측면 빠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중앙 연결. 아우, 테크로 골키로 흘렀습니다. 권한에 아, 그 정면 슈팅 왼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중원에서 곧바로 때려봤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민진의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습니다. 자, 김민진 선수의 슈팅이 다소 왼쪽으로 벗어나면서 아쉽게도 보은상무가 올 경기에 첫 번째 공을 실패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수비하고 뒤로 흘렀고 권한을 선수가 침착하게 내어준 공을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선수를 돕는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권한을 다시 한번 뒤쪽으로 심효정 슈팅!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슈팅까지 연결해봤지만 다소 높게 뜨고 말았거든요. 왼쪽 측면, 왼쪽 측면 중앙 연결 헤더 있어요. 슈팅! 골키퍼 정면 흘러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권주영 선수가 한번 막아내고 재차 슈팅을 때리려고 전지 패스. 하지만 황보람이 한 발 앞서서 끊어냈습니다. 황보람 올라갑니다. 그대로 슈팅까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한번 공을 뺏고 올라오면서 황보람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해봤는데 68cm이기 때문에 또 헤딩 능력이 있습니다. 팀 내에선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뒤쪽에서 끌어갔습니다. 골! 권한일의 득점! 만의 골을 터뜨리는 권한일입니다. 지금도 뒤쪽에서 헤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은 권한일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쳤던 것 같아요. 권한일이 만의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2-1 따라가는 보은상무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 화천의 홈경기인데 오늘 경기를 보러 온 군인분들이 모두 상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일 선수의 만의 골이 있었습니다. 스코어 2-1 잘 연결됐습니다. 김원지 왼쪽에서 좋은 계기로 이겨냈습니다. 반대쪽 연결 권한일 있죠. 권한일! 하지만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권한일의 슈팅. 하지만 지금도 왼쪽에서 굉장히 연결이 좋았습니다. 왼쪽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권한일의 마무리. 어쩌면 보은상무가 계속해서 이 패턴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권한일 선수의 세도가 있었고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권한일 선수를 놓쳤죠. 안상미. 자, 오른쪽 측면 연결됐어요. 김원지 왼쪽으로 그대로 슈팅. 정보람이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가 아닌 슈팅을 시도해봤던 김원지 선수였는데 정보람 선수가 김원지 선수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그대로 왼발 슈팅까지 선수로 대체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한 번에 연결했습니다.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슈팅! 골대 맞았습니다. 지금 예상치도 못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김원지 선수가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고 슈팅까지 연결해봤는데 아쉽게도 골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천의 선수들이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 틈을 타서 김원지 선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뒤로 흐른 공을 그대로 발에 갖다 대봤습니다. 확실히 화천 같은 경우에는 30분부터 45분 사이에 좀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했습니다. 김민수. 심효정 슈팅. 슈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길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백헤딩. 반대쪽.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현주가 길게 박스 안쪽으로 헤더. 김지현 헤더.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9 WK리그 12라운드 화천 K스코어와 보은상무의 경기 화천 K스코어가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